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월요일 오후 11시 47분입니다. 운동을 하고 오니까 빌웨이 G 데비스가 새로운 곡을 또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허스라는 모습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G 데비스의 새로운 곡 Ice on Me 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해요. 지금 처음 듣는데 지난번 제가 G 데비스 리액션 비디오에서 몇 가지 호평을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가 되게 좋아졌다. 예, 믹싱 상태나 이런 게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외부 프로듀서와의 작업, 홀로 스스로 하는 작업이 아닌 외부 프로듀서와의 작업이 괜찮았다. 딜웨이가 만든 비트들의 그 질감을 알고 있는데 혼자 만드는 것보다 때로는 협동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음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협업으로 만든 음악인 것 같습니다. 영어 가사 자막이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제목은 Ice on Me입니다. G-Davis 다운 곡 제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캄보디아 힙합에서 가장 부자 래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재력을 가사에 숨김없이 과시하는 래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G-Davis의 Eyes on Me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ce on me, ice on my neck, ice on my wrist. 뭐 이런 얘기겠죠? 제목만 보면? 거봐! 사운드가 더 좋아졌다니까? 외부 프로듀서랑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래퍼들마다 각자의 그 컨셉과 자신의 색깔이 있는데 G-Davis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부유한 래퍼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바이브를 보여주면 되는데 외부 프로듀서와 작업을 하면서 사운드가 더 좋아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런 D-Way의 가사 같은 것들도 사운드 비트가 좋아지니까 좀 더 개선된 느낌도 있어.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리릭 비디오네요. 근데 분명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그 벌스를 들어보면 점점 성숙해지는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 역시 자기한테 잘 어울리고 잘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예전에는 G-Dragon을 워낙 좋아했다는 G-Davis였다 보니까 음악에서 그런 냄새들이 풍기는데 요즘엔 사실 GD 같은 느낌, GD의 음악적인 바이브나 이런 게 G-Davis한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이제는 힙합 래퍼로서의 어떤 G-Davis의 느낌만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자기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작업량이나 음악 업데이트된 속도 보면 아 리스펙해요.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성공한 래퍼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안주합니다. 그러면서 새 앨범 발매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죠. 예전에는 되게 짧았거든요, 성공하기 전에는. 근데 G-Davis는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곡들을, 새로운 곡들을 막 내놓고 있어. 진짜 예전 곡들과 비교하면 사운드 진짜 좋아진 거야. 그래, 이런 자신의 곡들이 전부 G-Davis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음악적인 정체성 말이야.
잘하는 것 같아. 이 곡도 괜찮았어요. 저는 뭐 지데비스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해왔잖아요. 반다만큼이나 많이 해왔는데 그게 보여. 점점 사운드가 좋아지고 벌스도 되게 이제 안정적이고 그냥 그런 게 느껴져. 모르겠습니다. 제가 크메로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뭔가 랩 스킬이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은 플로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사운드가 점점 풍성해진 느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에 데웨이 혼자 만들었던 곡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운드가 약간 좀 퀄리티를 좀 문제 삼을 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공동작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괜찮아졌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앨범 모드로 들어가려는지 자꾸 이제 유튜브 계정에 새로운 곡들이 계속 매주 나오고 있죠. 다음 주도 또 재밌는 곡이 나올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